네, 연못 한쪽에, 이렇게 베르가못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녹지 삽목, 베르가못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봉을 그래도 몇 군 가지고 있는데, 양봉, 벌들이 엄청 이곳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밀원수이기도 합니다. 이 벨가몬 모나르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꽃그 개화도 되게 길어요. 3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7월, 8월 이렇게 피는 것 같았어요. 3개월 정도 하니까. 아주 이게 밀원수로서는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보라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저는 두 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가을 하우스에 녹지 삽목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이 자랐는데, 그것도 이제 도장이 되니까 그 안에서 잘라서 같이 할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를 잘라서 적당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봐야죠. 네, 이쪽도 보시면 또 벨가못, 또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녹지 삽목을 해서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순을 잘라가지고 또 녹지 삽목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자른 데 하단 부분에서 이제 새순이 또 나와서 부해질 때 그때가 이제 장마쯤 해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농장으로 들어가서 또 심어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봄에 그 삽목했던 거 있었죠? 삽목 쭉 했었을 때 3월 달에 보시면 꾸지뽕 나오고 있고, 저쪽에요. 그다음에 영춘화, 그다음에 요게 대실 구기자. 근데 보니까 구기자는 새순이 지금 2차 순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뿌리가 벌써 이거는 확실하게 발근이 돼서 엄청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카로스 형성되고 나올 즈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구기자는 엄청 빠르네요, 발근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건 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바닥을. 이 바닥에도 이제 뿌리가 막 나오네요, 하얗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조건만 맞춰주면, 그리고 살균제 물 주고 습도만 맞춰주면 100% 다 사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뽑아볼까요? 몇 개만? 이제 이렇게 지금 발근이 막 되고 있습니다. 발근이 아주 많이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뿌리가 엄청 갈변이 되면서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활착이 탁 됐어요. 새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삽목으로 여러 부모님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삽목을 하셔도 쉽게 다른 개체수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꽃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잘라가지고 모나르다 벨가못 잘라서 삽목을 하겠습니다. 어제 들에서 가져온 것도 있죠. 그거까지 합쳐가지고요. 삽수가 준비가 됐고요. 삽수는 이따가 이제 삽목상에 꼽을 때 다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삽목상에
흙이 준비가 돼 있었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세 판 중에 두 개 정도는 피트모스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강모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할 때마다 뭐 강모래 강모래 그러는데, 바닷모래가 많아요. 시중에 파는 거. 그건 짜죠. 그러니까 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혹시 사가지고 하시는 거는 맹물을 여러 번 그 부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강모래 저는 요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삽목이 끝나면 관주를 해야지 되는데, 물을 흠뻑 줘야지 되는데요. 이때 살균제 처리를 초본류는 꼭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초본류는 잘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살균제를 하는데, 저는 톱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쓰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톱신 M의 경우 물 그 20리터 등에 짊어지는 분무기, 거기에 20g 정도, 10에서 20g 정도 넣으시면 되니까, 요런 그 물 뿌리기에는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물이 좀 탁하죠. 이런 식으로 물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전지갑이나 칼은 아주 깨끗해야지 됩니다. 균이 없어야지 좋은 거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게 좋아요. 잘 드는 게. 그래야지 절단을 했을 때도 그 뭉그러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잎이 있습니다. 잎이.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입자루가 있는 이 부분에 칼러스 형성이 가장 그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칼러스 형성이라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그 봉하는 그 물질을 말해요. 붕긋하게 그 상처 유한 물질인데, 그게 돼야지만 거기서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루가 있는 그 하단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하나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입자루가 있고, 이거는 줄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조건을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상처 유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자루가 없는 쪽이 아니고 바로 입자루 있는 그 잎이 있는 하단 부분을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백발백중, 살균제 처리만 잘 돼 있으면 백발백중 발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삽목상에 꽂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모나르다의 벨가못은 숙근성 단연초 야생화죠. 그래서 그 수레바카라고도 합니다. 수레바카에서 그 야생화 수레바카에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 벌이 이제 많이 달려드는데, 여기에 꿀풀과입니다. 꿀풀과. 그래서 꿀풀과의 단연생 초본이기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 필요할 듯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벌들이 엄청 달라붙어요. 그 뿌리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향, 주로 오렌지 향이 나는 그 허브예요. 허브. 그래서 감기 몸살이라든가 불면증 그런데 아주 좋습니다. 음식에도 해서 먹고 넣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잎을
뜨거운 물에 5-6분 넣었다가 마시면은 아주 좋은 차가 또 되고요. 말려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줄기 뭐 이 꽃 다 쓰죠. 그래서 참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개화기가 엄청 길어요. 6월, 7월, 8월 심지어는 9월 달에도 피어 있으니까 그래서 꿀벌들한테는 너무 좋은 꽃입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라고 있는데 그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제가 볼 땐 꽃은 이제 여러 종류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라색하고 빨간색 두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뭐 핑크색도 있고 뭐 핑크, 분홍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판되는 것도 이게 아주 의외로 비싸요. 그 분해 있는 거는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삽목으로 늘리는 게 가장 빠르고 꽃도 빨리 오고요. 좋습니다. 물론 그 분주 이게 옆으로 막 퍼져 나가니까 분주로 해도 좋은데 대량으로는 그게 좀 한계가 있고 씨앗도 있어요. 씨앗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발아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삽목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합니다. 대량으로 늘리고 그래서 봄에 하는 요런 그 삽목도 있고 봄도 되고 가을 장마 때 또 하시면 잘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하우스에 있던 거니까 지금 장마 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장마 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았을 때 하는 것은 이게 녹지 삽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런 봄에 했던 거, 3월 달에 했던 거, 그거는 경화된 그 가지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숙근 삽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거, 지난해 신초를 가지고 하는 거죠. 신초.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지 삽목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살균제 투입을 해줘야지 되는가요? 살균제 투입을 해주시면 살균제로 건조를 해주시면 이렇게 잘린 부분에 그 병균이 안 들어가죠. 병원균이 안 들어가고 또 이 자체가 오래 그 버틸 수 있으니까 칼로스 형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살균제는 관주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아무 때나 이런 거는 잘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비닐 씌워 놓고 습도 조절을 해 주시면 발근이 잘 되니까 아무 때나 해 보시고요. 또 가장 좋은 게 한 번 심으면 이게 천년만년 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다년생이니까. 예. 뻗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중부지역 화성에 좀 추운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도 월동 잘하고 있습니다. 100% 월동하니까 아주 추운 지역이 아니면 다 월동이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초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꽃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꽃도 후반부나 뭐 어디에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네, 육묘성자에 삽목을 다 했습니다. 삽목성에. 그래서 관주, 살균제 관주로 하면 끝이고요. 관주하고 이제 비닐로 덮습니다. 그리고 발근될 때까지 그대로 여기 두는 거죠. 그리고 미리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상당 부분을 나눔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 제가 지방을 가게 되면 그쪽 분들 어디서 잠깐 빌면서 건네드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뒤에 그 모나르다 빌가못 꽃 영상이 올라가면
사진이나 영상 올라가시면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물은 이런 식으로 흠뻑 주시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한 번 더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닐로 덮고 습도 유지를 위해서 이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